자,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사모님이 불러야 될 친구들이 너무 많아. 오늘 다 쉬어보니까 17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하다가 이름 잃어버려도 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 사모님을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이한이, 주한이, 서하, 세연이, 세아, 세윤이, 세빈이, 서유리, 하유리, 가은이, 리연이, 주아, 화평이, 예나, 은서, 유업이, 베트남에 있는 소연이 다 손들으세요. 자, 반짝반짝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꼭꼭 새기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 하나님 있잖아요. 전 세계의 나라가 몇 나라래? 유업이? 전 세계의 나라가 몇 나라래? 우와, 237개 나라에 하나님이 있잖아. 저번 주에 의심하는 자가 되래요? 믿는 자가 되래요? 어, 그래서 도마에게는 있잖아, 나는 보지 않고 내가 만지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나는 못 믿는다 그래가지고 도마의 앞에 별명을 붙여줬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떤 하나님이 별명을 붙여줘야 될까? 목사님이에요. 오야, 너는 목사님이야? 야, 목사님이 유업이래요. 별명하니까. 자, 믿는 자 하나님 유업이. 자, 믿는 자 은서. 우리 은서는 사모님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뭘 믿는 자가 돼야 돼? 누굴 믿는 자? 누굴 믿는 자? 하나님. 어, 하나님을 믿는 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말씀.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한테 믿고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재앙. 재앙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요. 어, 재앙은 이렇게 뿔 달렸어요. 재앙. 이게 재앙이 이렇게 재앙이 뿔 달려가지고 어, 재앙이 이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앙이 있어요. 자, 리언이 이게 뭐야? 재앙이래, 재앙. 재앙은 예배 안 드리고 언약 놓치고 나한테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으면 재앙이 와요? 재앙이 안 와요? 재앙이 와요. 재앙은 하나님 있잖아. 우상과 하나님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 하면 이 재앙이 이렇게 와요. 뿔 달렸어. 그런데 재앙이 오면 사람들이 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엎드릴까요? 누구한테 엎드리지? 어,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누구만 믿고 따라갈 거예요? 어? 누구만 믿고 따라갈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믿고 하나님 믿고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 예배도 잘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를 회복시켜줄까? 어?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켜줘. 자, 복음은 하나님 이렇게 하트 그림. 자, 복음을 회복시켜줘요. 복음을 회복시켜주면 하나님이 생각도 마음도 행복해지고 또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고 부유해주는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 이 별표 있잖아. 여기에 부흥을 줘요. 하나님이 부흥과 축복을 줘요. 어? 부흥. 많아지는 이 축복을 주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많아지고 축복을 주게 되면 사람들은 축복 많이 주고 부흥을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가다가? 가다가? 또 뭐를 붙잡아요? 어? 뭐를 붙잡아? 어, 우상을 붙잡는데 나를 붙잡고 돈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있잖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거를 붙잡아. 이거는 이제 거꾸로 세모 있잖아. 이렇게 붙잡게 돼요. 그러면 다시 나한테 또 뭐가 와요? 재앙이 와요. 이래가지고 이 힘들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자, 우리 하나님 이거는 뭐야? 그림만 봐도 뿔 달렸어. 이렇게 뿔. 이거 뭐죠? 뭐야 이거? 돼요, 이거? 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이 오니까, 재앙은 우상과 교만과 내 중심의 재앙이 오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흩어버려요. 흩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부 잃어버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게 돼. 그런데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의지할 거예요. 저는 정식이도 할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우선순위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한 거를 묵상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증인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해서 살 거예요. 하면 뭐를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게 줘요. 복음 회복은 십자가예요. 복음을 회복하게 줘요. 그런데 복음이 회복되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부흥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이렇게 별이 막 엄청 많게 이렇게 반짝반짝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줘요. 빛나게 해주는데 빛나다가 보니까 아, 나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돼. 오늘 날 정시 예배 안 드려도 돼. 나 오늘 묵상 안 해도 돼. 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예배 나 이따가 드릴 거야. 나 있잖아 이번 주에는 안 드릴 거야. 엄마랑 놀러 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내 중심 마음대로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또. 어, 그래서 어떻게 또 와요? 뭐래요? 어? 다시 돌아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이 계속 유업이 반복돼야 될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까? 빠져나와야 돼. 역시 있잖아. 우리 화평이도 목사님된대요. 어? 자, 우리 또 리언이랑 가은이랑 우리 친구들 예나 더 우리 있잖아. 서유리, 하유리 더 우리 또 우리 크는 우리 예나 하나의 은서도 우리 하나님이 전부 친구들 지도자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섬기고 살리는 지도자 될 거예요. 자, 섬기고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도자는 예배 성공 안 한 사람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지도자가 돼도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살릴 지도자는 있잖아. 예수님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어떻게 써요? 다 하나님 별빛, 별처럼 반짝반짝 부흥되고 살렸어요. 근데 이 나라가 237개 나라래요. 이 나라를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어, 237.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어,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있잖아. 어? 자, 언약 안에 갱신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갱신. 자, 갱신은 말씀을 청종하고, 자, 말씀 청종이 뭐가 청종이라고 그랬을까? 은서, 청종. 어떻게 하는 게 청종이라고 그랬지? 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거야? 이거 어떻게 듣는 거야? 쫑긋 귀담아서 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 청종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뀔까요? 누구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있잖아. 내 손이 하는 것마다 다 복을 주신대요. 자, 따라합니다. 반짝반짝. 우리 세연이, 세아, 세윤이, 세민이도 반짝반짝. 우리 베트남의 소연이도 반짝반짝 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내 손이 하는 거에 복을 준대요. 자, 내 손이 하는 거에 뭐를 준다고요? 복을 준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있잖아. 하나님이 너는 너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모님이 저번에 말했지?
사람 죽으면 어디에다가 묻는다고 그랬지? 무덤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사람, 말씀을 가지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지? 이 사람을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러지? 그렇죠,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 파수꾼, 자 파수꾼은 말씀으로 깨우치는 사람. 자 뭘로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깨우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무덤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런데 이 말씀이 청종하는 사람은 들려요 안 들려요? 자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영혼에 채워지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믿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러면 사단마귀 귀신이 꺾여요. 야, 그래 하나님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에 붙잡힌 자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때 방해하는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요. 이때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는 이 축복을 받게 되어져. 이게 말씀으로 깨우친 파수꾼의 축복이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채워지고 나의 약속으로 믿어지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모든 사단에 방해되는 사단의 세력은 꺾이고 그 이 축복의 파수꾼의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자 하나님이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누구를 아는 지식? 유업이? 니언이? 가은이? 가은이 말해보세요.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와 주한이가 아멘하네. 가은이가 대답하니까 자 니언이가 대답하니까 지금 이제 아빠가 아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이 누구를 버려버린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내가 하나님이 놓치고 안 믿어 내 언약으로 안 붙잡아 내가 하나님의 그거를 믿지 않고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대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버리면 내 자녀를 버린대요. 그리고 뭐가 되지 못하게 하냐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대요. 자,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호세아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예배를 못 드려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제사장은 어떠한 불행과 고통 속에 죄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데 너는 불행과 고통 속에 멸망 속에 절대로 해방받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여호와의 지식, 이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날마다 어떠한 하나님이 저주 재앙 속에서도 해방시키는 제사장의 축복을 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누굴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지? 와 너무 잘했어요 가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대요. 화평이 누굴 보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예나도 지금 대답하고 있고요. 주아도 대답하고 있고요. 서유리, 하유리도 대답하고 있고요. 이야 우리 저 소연이도 대답하고 있고요.
우리 이하니하고 주하니하고 서하는 지금 엄마가 대답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대답하고 있어. 자, 그렇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올까? 오늘 보니까 누가 나올까? 하나님이 전부 있잖아. 하나님이 베드로도 나오고 어부도 나오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다시 다시 사명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렀는데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면 과거의 자리 하나님이 예체질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대요? 자, 예체질이 뭘까? 과거의 자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염려, 하나님이 낙심, 언약 놓친, 언약 놓친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부가 그물을 쫙 던졌는데 고기가 많대요, 안 많대요? 말씀 의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고기를 그물을 던지면 그물도 다 찢어지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도 다 도망가고 어떤 인생이 되냐면 빈배. 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잡을 수 없고 빈 그릇, 그 다음에 빈손, 이 인생이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셨을까 안 찾아오셨을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 내가 예배를 조금 싫어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안 의지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염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의지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줘요? 뭐를? 다시 기회를 줘요. 뭐를 준다고요? 예나 다시 기회를 준다고요. 그래서 누구 따라가도록 해요? 누구 따라가도록? 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따라가도록 해요. 자, 말씀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을까? 은서야, 그물 던졌는데 어떻게 됐을까? 고기가 엄청 엄청 많이 잡혔어요. 이거를 뭐냐면 하나님이 만선 인생이라고 그래요. 만선. 그리고 150, 사모님 이거 잘 몰랐어요. 153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거. 근데 여기에 나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나한테 열매 맺은 거, 내가 언약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 부분들이.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줬어요?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고 줬대요. 자,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은 저번 주에 말했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나를 부르신 나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았어요.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편집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으로 우리 은서를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명. 자,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신대요? 뭘 주신대? 하나님이 화평아,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와서 밥도 먹고 평안도 얻고 너의 행복도 얻고 하나님 형상도 회복되어지고 안식도 누리고 이 복음 안에 부유한 인생도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챙기셨대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하나님의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내 영혼이 반짝반짝 빛날 하나님의 제자로 다 회복을 시킨대요. 오늘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흠이 없고 탈이 없이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있잖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고 말씀을 어디에다 꼭꼭 새기라고요? 내 영혼 속에 꼭꼭 새기면 하나님이 아까 그 그림에 어떤 인생을 준다고 그랬지? 하트 인생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되어지고 영육으로 반짝반짝한 인생을 주게 돼요. 그런데 나 이제 예배 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나 오늘 언약 안 잡아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다른 거를 붙잡게 되면 또 어떤 인생이 온대? 하나님 은서야? 빈배 인생, 재앙 인생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다섯 가지?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증인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오늘도 갑니다. 그럼 이게 돌고 이렇게 반복된 인생이 노예포로 속국 또 회복시켜, 노예포로 속국 또 회복시켜, 그렇게 안 되고 정복되어지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저 오늘 있잖아요. 사모님이 어제 있잖아. 여기 막 일찍 와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형아들 하람 제자만하고 집에를 10시 반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꾸벅꾸벅 졸다가 있잖아요. 좀 늦게 씻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냐면, 하나님 우리는 애굽 인생일까요? 가나안 땅 인생일까요? 가나안 땅 인생도 아니고 애굽 인생도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인생이래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언약 잡아라, 말씀 각인시켜라, 너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염려와 낙심과 후회하고 불신앙하는 거 다 하나님이 바꿔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애굽 인생도 살지 말고 가나안 땅 인생도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언약 백성의 인생의 축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걸 바꾸라고 지금 이 훈련의 시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되는데 사모님 너무 있잖아요. 새벽에 감사했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불행과 고통이 오고 또 언약 잡고 회복되고 또 다른 거 붙잡고 불행과 고통이 오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인되어지는 최고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집에서 예배 잘 드렸어. 지금 영혼들이 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헌금 드리겠습니다.